무상급식 문제를 만나서 풀자는 박종훈 교육감의 제의를 일축한 홍준표 지사의 불통도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 지사가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무상급식 갈등을 풀기 위해 지금 만나자는 교육감의 제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 홍준표 지사 측은 내년 예산안이 이미 도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은 수정이 불가능할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에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127조. 홍 지사가 동의하면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복지에 반대해온 홍준표 지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학까지 거부하며 무상급식 중단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느닷없는 논쟁으로 무상급식이 파행된다면 그 책임은 홍 지사에게 있다며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부모가 대부분인 도민과 주민들의 발언 받아들여 논의의 자리를 되돌릴 것을 판단해야 한다. 퇴직 교원단체도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경상남도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불모로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한 발씩 양보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도의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거리는 모두 여의도의 논쟁으로 남겨두고 경남에서는 포용과 관용의 정치 그리고 상생하는 아름다운 정치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도민과 함께 즐기는 도정을 펴겠다는 뜻에 여민 동락을 강조했지만 경남은 무상급식 논쟁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여민 동락의 관건은 소통인데 교육감의 대화 제의마저 일축한 홍 지사가 소통 대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